내가 무슨 했다. 뭐 지금 아무 얘기 없네. 지민이가 없네. 지민이 먼저 광고를 처리하자. 네. 아, 아 지민이 먼저 가냐 진짜. 아, 지민이가 아까 피곤하다고 한 2시간 전에 먼저 돌아왔어요. 그래. 아 진짜 시티 2시간 나머지는 다 끝까지 잘 지켰는데. 아, 아, 이제 내게 약속해. 예. 회원들이 아, 되게 많이 기다려주셨으니까. 진짜 인성 인성 진짜 인성 수고하셨습니다. 아 진짜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난 죽겠네 그냥. 지민이가 2시간 전에 왔다가 이제 다시 왔네. 야 고생했다. 뭔 소리예요. 생각해보세요. 네가 웃을 수 있게 I want to be you should be me.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. 안녕. 채영아 너 키가 좀 큰데? 어? 어 그러니까 어? 집에서 이 키가 아닌데. 채영아. 어. 오늘 탑승. 어 너보다는 계속 너는 계속 나를 밀어볼 텐데. 어, 항상 밀어보긴 하는데. 잉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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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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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민. 지민 잘했다. 다른 사람을 만나 정국! 정국! 방탄소년단 땡! 함께라는 건 어 맞는 거 같은데? 어? 본인이 정답처럼 인정 안 되잖아요. 원래 룰이 그렇잖아요. 그렇지. 나도 일부러 안 맞췄어요. 지민! 지민! 함께라는 건 겉? 땡! 잘해! 누가? 함께라는 건 너 FB92입니다. 미니 골든벨 진씨의 어깨 넓이에 관한 퀴즈를 냈었는데요. 네. 진씨의 어깨는 몇 센치? 슈가 뒤 빨랐어요. 52 슈가 54 땡! 아래! 48 이거 맞을걸요? 아, 아니야 48은 나였어. 근데 맞을걸요? 맞아 48이요. 네. 와. 제가 옆에 있었을걸요 이거? 어? 옆에 있는 건 안돼
아, 투할 때 생각난다. 아, 장난을 적당히 해야지. 이게 뭐야? 이게 뭡니까 이게? 대박이었다. 좋아요. 죄예요. 뭐야? 왜야? 와, 진짜 오랜만이다. 어? 아, 전 얘기하고 싶어. 아, 저때 나 진짜 외소하구나. 저도 이제 서울에 맨몸으로 올라왔고 친구도 없이. 아, 뭐가? 와, 이건 아니 얘기할 줄 알았다. 아, 시민이 이런 건 나도. 와, 유치하다 유치. 한몸 말고 이제 제 몸 하나만 가지고 올라왔다. 한몸 말고 너무 잘. 그러니까 이 27살의 발언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? 아, 28살이네요. 나옵니다. 자. 마지막으로 제가 딱 깔끔하게 봉피로. 네, 여러분 이렇게. 자, 누구려나 아, 시려나. 아, 자꾸 기대했어. 야, 이거 어떻게 하나 기대하는 거야? 뭐라 자꾸 기대하냐고. 나 안 받아도 나. 뭐 나야? 야, 이게. 미가. 감사합니다. 아, 또 얘기할게. 진이 형은 게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. 마지막에 다행이네. 와, 이건 진짜 팩트다. 야, 이런 거 좋아, 이런 거 좋아. 진이야, 수치스럽다 진짜. 오케이, 시작하겠습니다. 달려라. 나 안 받아줘. 뭐야? 안 들어와. 나 안 들어와. 달려라, 달려라. 들어와. 자, 들어갈게요. 달려라, 달려라. 맞아. 아, 진행해 주시죠. 제가 진정 당했어 지금. 와, 오늘은 이제 정말 이런 배경이 저희가 예전에 찍은 것처럼 이렇게 뭐 요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뭐 하지? 오늘 걷는 사람 있으면 다 막아드립니다. 재혁이 형 아시죠? 알려주면 뭐 해줄 건데? 우승할 수 있게 좀 줄 거야? 오케이, 콜. 약속해. 약속. 근데 내 웃음 못할 것 같아. 그러니까 뭐... 너무 나눠먹는다 왜 몰라, 그냥 자기가 한 번 뜬 것이 그냥 시키는 거야. 몰라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1승. 지민이 죄송해? 죄송합니다. 지민이는 이제 1위 1조성이죠. 지민이 왜 죄송했는지 저기 카메라에 들어간 얘기. 무슨 얘기? 아, 제가 별명 썼어요. 박 주영이라고. 주영이. 주영이. 아니, 말도 안 되는 거야. 주영만. 근데 예전에 다 했어. 주영이. 그래. 근데 이제 말자 그 팬들이 약간 감정이. 와, 나 머리 짧은 게 적응이 안 돼. 약간 느낌으로다가 약간. 아니야, 끝을 올려. 아니, 그 감정이 복받칠 타입은 아니었어. 아니 그 이야기하는 거 그냥 그런 거 아니야? 아니 형 뭘 악수다 형님. 아 여기 잘 풀어줘야지. 그렇죠. 오빠 썼던 거잖아. 그치? 지금 그래. 그래. 내가 그 마음 안다. 제 마음이 맛있어. 소면 같네요. 왜요? 바꿔야겠어요. 바꿔야겠고 정말 무성이로 다 묻혀있잖아. 소원아 소원아. 끝났다.